안양의 신쿡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요리를 해볼 거예요. 맨날 초간단이라고 하지만 칼도 쓰고 불도 쓰고 이것저것 다 썼죠? 오늘은 칼도 안 쓸 거고요. 불도 안 쓸 겁니다. 전자레인지와 가위만 이용해서 요리를 해볼 건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떡볶이!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위에 치즈까지 올려서 맛있는 떡볶이를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 시작해볼까요? 떡, 어묵, 고추장, 설탕, 양파, 고춧가루, 물, 다진 마늘, 간장. 양파는 가위로 썰려면 편하기 위해 한겹한겹 벗겨주세요. 이렇게 한 겹씩 썰어야 썰기가 쉽더라고요. 야채는 좋아하는 야채 넣으시면 돼요. 어묵도 가위로 잘라주세요. 전자레인지를 꼭 돌릴 수 있는 그릇에 떡과 어묵, 양파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주세요. 전자레인지는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물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셔야 안 타요. 양념장이 다 풀어졌으면 이제 남은 모든 재료를 넣어주세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양념이 모두 닿게 잘 섞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떡은 양념에 다 잠기게 만들어주시면 더 부드럽게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뚜껑이나 랩을 덮고 이쑤시개로 숨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살짝 찢는다는 느낌? 안 그러면 이게 빵빵하게 부풀어서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줄게요. 3분 돌렸으면은 이제 랩을 반절만 뜯어주세요. 밑에 있는 떡은 부드러워졌는데 위에 있는 떡은 아직 좀 딱딱할 거예요. 위에 있던 떡이 밑으로 가게 잘 섞어주신 뒤에 뚜껑을 반 연 상태에서 4분을 돌려줄게요. 지금 총 7분을 돌려서 이제 떡볶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증발하고 약간 걸쭉하게 됐죠? 이렇게 떡볶이는 준비가 됐는데 뭔가 하나 빠지면 섭하죠? 짠! 치즈! 저는 치즈를 좋아하니까 두 봉지를 할 거예요. 엄청 매운 떡볶이 보면 위에 치즈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 치즈를 따로 녹일 거예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기름을 아주 소량만 묻혀서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세요. 치즈를 왕창! 두 봉지가 다 안 들어가네? 여기까지만 채워야겠다. 전자레인지에서 녹을 때까지 돌려줄게요. 떡볶이 위에 치즈를 쫙 뿌려줄게요. 와! 떡이 부들부들해요. 잘 먹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중인데 또 다 먹어버렸어요.
전자레인지로 단 7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떡볶이 어떠셨나요? 칼도 사용하지 않고 불도 사용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은 요리가 진짜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왜냐? 불도 안 써, 칼도 안 써. 그냥 다 넣고 돌리면 끝. 치즈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이 레시피는 매콤 달콤해서 달콤한 게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좀 안 맵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예요. 단 게 싫다 하시면 여기서 설탕을 줄이고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더 넣으셔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릇이 깨지면 큰일 나죠. 다치고 그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